뭐부터 한번 볼까요? 민재 가사부터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? 내게 펜을 놓으라던 저 어른들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아 이제 민재 그냥 펜 놓고 그냥 다시 책 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게 되게 상처긴 하지만 좀 더 극복한다는 의미로 이 가사에 이렇게 넣었고요. 근데 개인적으로 펜을 놓으라는 추상적이니까 랩은 접으라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접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네네네. 생각이 드네. 자, 영지 가사에 쉽게 보고 덤볐는데 조금 어려운 게 많았고 나는 메모장을 열심히 쓰느라 몰랐는데 내 핸드폰 뒤는 다 까져 있었다 막 약간 이런 내용 그런 걸 적었거든요. 실제로 지금 까져 있어요 뒤에. 그러니까 가사를 너무 열심히 써서 핸드폰이 부셔졌다 뭐 이런. 네 그런 내용. 어 신박한데? 어 근데 진짜 참신하긴 하다. 이런 가사 쓰느라 몰랐다 이렇게 막 파편이 떨어지는지도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을 담았고요. 이거 좋은 거 같아요 이거는. 아 근데 정말 많이 깨졌어. 네. 가사를 진짜 열심히 쓴 거지 이런 거. 이거는 충격을 먹었습니다. 너무 참신해서 표현이 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올 수 있는 가사. 맞아 맞아 맞아. 경력이 그렇게 짧은데도 영지의 그 묘한 그 카리스마가 있고 참 듬직한 친구입니다.